시가총액 2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지점 윤여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종목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현재 목표가를 이미 달성한 종목인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16%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강 M&T 살펴보겠습니다. 18,000원에 편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24%의 상승률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편입했던 오스코텍 살펴보시죠. 38,000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2.3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지난주에 진입을 했던 오스코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좀 리뷰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월요일, 화요일 상당히 좋았었습니다만 네. 이제 좀 주가가 밀리면서 같이 좀 빠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사실 모멘텀이 뭐 변했다기보다는 그냥 기관과 외인의 좀 수급에 의해서 좀 약간 주가가 오르내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8월 27일 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외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좀 바닥권에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박스권 매매는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제시해드렸던 손절가 34,000원을 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뭐 다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까지 주가는 좀 바닥에 있다는 점 거의 이제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9월에 이제 또 유럽 종영학회가 있으니까 또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아직 9월에 있는 모멘텀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손절가 체크라인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진입할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어떤 섹터인가요? 오늘은 좀 수소 섹터를 좀 말씀을 수소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그렇죠. 지금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좀 세 가지 정도를 좀 짚고 말씀을 드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의 5,000조 이상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두 개의 법안이 지금 지금 심의 중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당연히 이제 대규모 자금이 이제 뭐 도로라든지 뭐 교통 항만 등 여러 가지 인프라 개선에 지금 쓰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이제 수소 지원도 분명히 포함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핵심 정책 지원이 4개 이상의 수소 산업 허브를 좀 조성하는 것이라고 좀 나와 있는데 이를 위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80억 달러의 연방 정부 예산이 좀 지원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수전해 장치 업그레이드와 상용화를 위해서 10억 달러가 좀 투자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2026년까지는 1kg당 2달러 정도의 어떤 클린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클린 수소 개발, 생산, 운송, 보관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한 5억 달러가 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인프라 예산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용이 한 75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산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유럽의 어떤 좀 동향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사실 EU가 먼저 시작을 했죠. 그 P4-55를 통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5% 지금 줄이겠다고 나왔는데 또 최근에 영국에서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수소 로드맵을 좀 발표를 했는데 2050년까지 100만 개 일자리를 좀 창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대 13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0조 이상을 써서 지금 수소 산업과 관련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소비의 한 최대 35%까지 수소로 채우겠다라는 좀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탄소 중립 달성에 좀 기여하는 모습 보여주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2030년까지 이제 5기가와트 용량의 저탄소 수소를 좀 생산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 있고 이를 위해서 연간 한 300만 가구에 공급되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를 지금 생산하겠다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2억 4천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800억 정도의 이제 넷째로 수소 기금을 좀 조성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또 우리나라의 좀 움직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좀 발표를 했고 뭐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뭐 글로벌적으로 세계 최고의 지금 위치에 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지난 3월에 이제 민간 기업들도
어떤 정부의 수소 정책에 좀 부응하는 투자 계획을 좀 내놨죠. 2030년까지 43조 투자 규모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금 연내 정부가 좀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할 것이라고 또다시 좀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 기본 계획에는 국내 수소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의 어떤 방안이 좀 담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말에 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 특히 10대 그룹의 CEO분들의 어떤 움직임이 좀 계속해서 조명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달 8일에 지금 킨텍스에서 H2 비즈니스 서밋이 좀 개최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SK 롯데 같은 이제 10개 그룹이 좀 주축이 되면서 약간 민간 수소 경제 뭐 위원회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소 산업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정책 이후에 뭐 전기차 탄소, 지금 수소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좀 안정돼 있으면서 좀 연말까지 가져가도 좀 부담이 없는 종목들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는 좀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사실은 이제 가스공사 하면 좀 가스와 관련된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바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수소 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발판을 좀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2분기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 543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전년 동기가 이제 대비 흑자 전환했어요. 전년 동기에는 뭐 마이너스 90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좀 흑자가 됐는데 이제 도시가스용 벙커 시유라든지 발전용 어떤 가스 발전 산업의 좀 감소를 해서 좀 여러 가지 좀 관련된 가스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실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모멘텀이 있는데 한 네 가지 정도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소 생산 인프라 확충에 좀 앞장서는 부분들 또 이제 유통 체계 구축에도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통해서 지금 수소 인프라를 다시 확충하는 부분들 그리고 해외 그린 수소를 도입해서 탄소 제로 그다음에 뭐 수소 사회를 주도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수소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 수소 관련된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된 배당도 사실 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연말까지도 충분히 좀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33,000원 좀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시초가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근처인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2,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 한국가스공사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소라는 모멘텀 플러스 안정적으로 연말까지 가져가 볼 수도 있다라는 장기적 관점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2,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